가끔 이런 적 있지 않아? 혼자 사는 방에 누군가 같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 말이야. 경민역 공효진.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. 본 영화는 한글 자막 화면에서 영화입니다. 심지만을 생기면 도어락을 한번 바꿔봐. 효주역 김예원. 경민이 혼자 사는 원룸. 아니 사건 접수라는 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. 아 답답하네 진짜. 낯선 자의 침입. 조정실 방 안에 누군가가 있었던 얘기죠. 형사가 경민의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발견된 시체. 의문의 살인. 뻔한데? 김성훈 죽이고 본인은 피해자인 척하고 있잖아.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같은 건물에 계신 분일 것 같은데. 추적에 나선 경민은 앞선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고 범인과 마주친다. 자막, 이번엔 놈이 날 노린다. 여기서 뭐해? 누군가를 위해 도어락을 부수는 경민.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. 다음은 너야. 현실 공포 스릴러 도어락. 15세 이상 관람가